아직 없을까? 집에서 보면 데이터 금방 쓰게 되는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회사 이노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저희 회사는 그 TV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제 제조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까지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나요? 아, 저희 제품은 이제 스마트 팜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해양, 공공 안전망 제품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재난 안전망에 쓸 수 있는 배낭형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아, 이 TV 화이트 스페이스 배낭 와이파이는 어떤 제품이고 또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보통 보면 이것은 이제 TV 스페이스 통신망이란 게 기존에는 보통 보면 통신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번 제품을 해가지고 통신망도 걸어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배낭형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긴급약이라든지 긴급 산불 났을 때라든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 배낭 와이파이를 메고 가서 네. 빨리 그 통신망을 구축해서 그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공공 와이파이도 종종 사용하곤 하잖아요. 이런 공공 와이파이와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기존의 그 공공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선이 설치가 가능한 도심 위주였다고 하면 저희 제품들은 이제 도심 위주가 아니라 그 상가 노지라든지 관광 직접 아니면 재난 안전망 때 그 통신망이 끊겼을 때 긴급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은 비용이나 설치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배낭형 같은 경우는 한 그 990만 원이 되는 거고 네. 실제로 이것은 이제 통신요금이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설치해놓고 하루 동안 이게 계속 써도 전혀 통신요금이 안 들어가니까 초기 설치비만 있으면 그 편안하게 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사실 그 배낭형 그 이동 기지국이라든지 그 배낭형 와이파이 제품은 해외에도 그 비슷한 장비가 있는데 기존의 그 이동 기지국이라는 제품들은 무선 백홀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이제 TV 스페이스로 무선 백홀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에도 항상 그 관제 센터랑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된 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 발생했을 때 현장하고 상황실하고 항상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 사례는 어떤지 또 평가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제품들은 대표적인데 이제 그 단양 구규름관리소에서 그 산림청 산하에서 쓰기도 하고요. 또 제천시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산간 지역 주민들의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 LTE 서비스 할 때 이게 쓰려고 하고 있고 또 정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장일 때 공공 와이파이용으로 이게 쓰는 등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그 지하 터널에서 수로 터널에서 쓰는 경우도 좀 다양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의 사례도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출을 했는데 남아공에서 사실 정부 인증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저희가 그 해외 인증을 CE하고 FCC인지를 갖다 받게 되면 해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그 T-Space 게이트웨이는 그 산간 지역에 인터넷이라든지 카메라 서비스일 때 이거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걸 갖다 이용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제 산간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도 되고 또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산림 지역에 긴급 통신망으로 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는 이제 마을 해관에 설치되고요. 이 슬레이브 장치는 보통의 이제 산간 지역의 산 꼭대기 같은 거라든지 거기에 설치되는데요. 이 제품하고 연결돼서 와이파이 서비스도 되고 기본적으로 카메라 서비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전화기에서 그 긴급 통화도 이게 가능합니다. 또한 그 산간 지역에 보통 보면 산에 가면 이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배터리가 많이 방전되거든요. 이때 이게 이제 여기에 열어서 이렇게 이제 충전을 갖다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TV 스페이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해가지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림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강원도에 77개 시군에 스트림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 스트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실제의 영상을 갖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면 보통의 강원도 가면 새해 첫날 어떻게 보면 해돋이를 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여기서 가만 앉아 있기만 해도 해돋이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어떻게 보면 동영상이 볼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 지루하지 않고 매번 봐도 좀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그 단양 그 구규름 관리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 산불 감시 시스템인데요. 이 왼쪽에서는 실제 실상이라고 말한 거고 이쪽의 영상은 그 열화상 카메라 영상인데 야간에 산불 났을 때 한 6km 멀리 있어도 산불을 갖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낮에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그 산불을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산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기존에 사실 이 개발 제품을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배낭형 제품을 차량에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군 쪽에서도 이제 선박의 어떤 이제 선단이 구성이 되면 선박 간 통신도 이게 배낭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환해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는 이제 보통의 드론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보통에 보면 비가시거리에서 드론이 통신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배낭하고 드론하고 결합한 모델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